미오종기가 살 수 있는 모래 크기는 얼마일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0.6mm 이하 고운 모래 속에 미오종기를 넣어보았다. 물 만난 듯 신나게 모래놀이를 한다. 이번에는 0.6mm보다 굵은 모래바닥에 미오종기를 넣어보았다. 쉽게 모래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시간이 흐른 후 두 개의 모래 수조를 비교해봤다. 가는 모래가 들어있는 수조에는 미오종기가 모두 모래 속으로 몸을 숨기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는 굵은 모래가 담긴 수조를 살펴보았다. 얼핏 미오종기가 모래 속으로 몸을 숨긴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완전히 몸을 숨기지 못하고 일부분만 겨우 들어갔을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오종기가 모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다. 미오종기가 처음 발견된 미호천과 현재 살고 있는 백곡천, 지천의 모래 크기 비율을 살펴보면 0.6mm 이하 크기의 모래가 있는 곳에 미오종기가 주로 살고 있었다. 결국 미오종기는 0.6mm 이하의 고운 모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호천에 고운 모래가 거의 없다는 것이 미오종기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 물고기는 매우 가는 모래가 사는 데만 살아요. 따라서 하천의 중류 이상 올라가면 유속이 빨라서 살 수 없죠. 그런 조건을 제일 잘 갖추고 있는 하천이 미호천이에요. 미호천은 이 종이 종 분할해서 참 대를 수십만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정말 좋은 환경인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백곡천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인 동시에 시련이 되기도 한다. 불어난 빗물에 물속도 소란스럽다. 미오종기처럼 작고 힘없는 물고기들에게 갑자기 빨라진 유속과 깊어진 물살은 위협적이다. 재빨리 모래 속에 숨어보지만 과연 이 장맛비를 견딜 수 있을까? 비가 오는 백곡천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 봤다. 수많은 축사들이 줄지어 늘어선 하천 상류.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축사 주변 오염물질이 혹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축사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가축의 배설물과 각종 오염물질들. 안타깝게도 염려는 현실이 됐다. 한참을 퍼붓던 비가 멈춘 백곡천 상류. 떠내려온 쓰레기와 악취로 하천은 이전 모습이 아니었다. 물속은 더 심각했다. 토사와 부유물로 뒤덮인 하천 바닥.
조금만 손을 갖다 대도 금세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뿌옇게 먼지가 일어났다. 토사에 노출되면 미호종기는 어떤 위협을 느낄까? 수조 안에 토사를 투입한 후 미호종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모래 위에 두꺼운 층을 쌓은 토사 때문에 모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미호종기. 토사에 노출된 녀석은 호흡을 하지 못하고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제작진은 미호종기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실험을 멈췄다. 미호종기는 어떤 하천에 있어서 하천의 자연성과 건강성을 대표하는 그런 어종이거든요. 뭐 수질은 한 2급수 정도를 유지해도 되지만 하천의 유기물이 바닥에 퇴적이 되면 사라지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미호종기가 살고 있다는 것은 그 하천이 건강성을 최고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미호종기가 사라지게 되면 그 하천은 원래의 어떤 건강성 자체를 잃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이 됩니다. 미호종기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낚시를 하거나 투망을 이용해 잡을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호종기의 서식지에서 쉴 새 없이 투망을 던진다. 사람들 또한 미호종기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대부분 포획이 허락된 어종이긴 하지만 미호종기가 섞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집을 가보고 지났는데 어쩌다 이제 잡힌 것 같이 피해냐고 같이 가보고 싶어요. 일부러 잡지는 않아도 모르고 잡힐 수 있다는 얘기다. 잠깐만 나와주세요.